잘 들리나요? 해볼게요. 편하게 찍으셔도 돼요. 흔들려도 돼요. 안녕하세요. NS 엄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스피닝 태클. 스피닝 태클에서 제일 중요한 캐스팅을 잘하는 방법. 또는 이제 좀 멋있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금광 저수지로 왔는데 수위가 내려가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안에 캐스팅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이제 배스들이 이제 조금 수온이 올라가면서 라이트한 장비 루어를 좀 작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스피닝 태클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캐스팅입니다. 보통 스피닝 캐스팅을 여러분들도 하실 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하고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그 이 저수지에 어프로치 하는 방법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캐스팅 할 때 스피닝 로드에 투핑거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벌려서 이 릴에 있는 발을 중간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 있죠. 이 스피닝 릴의 베일이 멀리 가는 경우가 있고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이 올 때 검지손가락 마디의 중간 지문에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부분 거기에다가 살짝 걷혀주는 거예요. 이 상태의 준비 과정을 가지고 왼손으로 베일을 제껴줍니다. 한 손으로 던져도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일 스피닝 베스 낚시의 스피닝은 조금 파워가 세요. 미디움 라이트에서 뭐 미디움도 있고 라이트인데 보통의 송어나 쏘가리의 스피닝보다는 파워가 세고 무겁기 때문에 뒤에 안정적으로 이제 엔드그립 계란 말듯이 계란을 쥐듯이 살짝 잡아주시고 정확히 오버헤드 캐스팅이죠. 여기서 머리 위로 12시 갔다가 10시에서 놓는 거예요. 뭘 놓느냐 제 검지손가락 총을 쏘듯이 빵야 땡기듯이 탁 놔주는 거예요. 반대로 12시 가서 10시에 놓는데 이 동작을 천천히 하면은 힘이 없어요. 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낚싯대에 루어 무게를 실어서 이 반발력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빠르게 볼게요. 12시 10시 12시 10시인데 10시에서 손가락 놓는 거예요. 12시 10시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던지면 아 이제 입문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이구나 느끼실 텐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앞으로 던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던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루어 무게가 뒤로 실리게끔. 그래서 낚싯대를 너무 뒤로 젖히면 안 돼요. 제 시야 있죠. 눈 시야에서 제 손이 뒤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시야 안에 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리 나가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보시면 이제 손 동작에서 여기서 베일을 제끼고 캐스팅을 하는데 손가락 놓고의 동작이 있어요. 여기서 던질 때 검지손가락을 수풀 여기 링 부분 있죠. 링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검지손가락으로 이 중지가 아니고 이 검지손가락으로 보통 성인이라면 이 검지 부분이 다 닿으실 거예요. 베이트는 엄지손가락으로 서밍을 하는데 이 스피닝은 이 검지손가락으로 서밍을 해요. 그래서 날아가는 과정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서밍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캐스팅 직후에도 늘어지는 라인 없이 정확히 포인트에 안착하고 바로 액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터지하는 거. 네. 터지하는 거. 여기서 놓고. 연결을 찍고
그리고 기본적인 지금처럼 연결 동작으로 로드 팁에서 한 20에서 3cm 감고 베일 앞에서 라인을 잡아주시고 베일 풀고 엔드 그립 잡고 원하는 방향에 정확히 던지고 서밍 바로 내 라인 내려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루어가 가볍기 때문에 드랙을 살짝 당겨줘요. 그러면 라인이 꼬이는 퍼머넌트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살짝 풀어줘요. 이렇게 드랙이 너무 잠겨 있어도 안 되니까 살짝 풀어줘요. 그러면은 정확히 잘 감깁니다. 가볍게 감기면은 퍼머넌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캐스팅 잘하는 방법입니다. 스피니 서밍을 해주는 거, 그리고 빠르게 던지는 거. 자, 그리고 벨 닫고 드랙 살짝 잡아주는 거. 이제 갈수기입니다. 이제 스플릿샷, 뭐 다양한 뭐 드롭샷, 뭐 싱컷 많은데 지금 시기에 가장 쓰면 좋은 카이젤릭입니다. 뭐 지그와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채비이기 때문에 카이젤릭이라고 할 수 있는 채비예요. 지그헤드에 원만 가운데 끼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카이젤 채비는 폴링할 때 바닥 가라앉을 때 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갈수기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베스들이 바닥에 머무는 게 아니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수중에 떠서 먹이 활동을 하거나 숨어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폴링할 때 산란도 끝났잖아요. 그럼 휴식기에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에 반응이 좋아요. 힘들기 때문에 막 쫓아다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떨어지는 거에 받아먹는 거에 이제 쉽기 때문에 이런 카이젤리그 내꼬보다도 이 카이젤리그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고 캐스팅 이후에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그냥 라인을 이 여유줄을 주게 되면 프리폴 자유낙하를 하는 거고 제가 살짝 라인을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낚싯대로 잡고 있으면 커브폴 약간 장력이 있는 사선으로 떨어지는 낙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황에 맞춰서 뭐 수직적인 장애물이면 프리폴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나뭇가지가 아래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커브폴을 주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카이젤은 이런 쉐이킹 동작 지그헤드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쉐이킹 동작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통통통통 튀기면서 감으면서 이렇게 오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라고 하면은 폴링할 때 입질 못 받았다 그러면은 통통 보세요. 저는 이제 톱니바퀴처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액션입니다. 쉐이킹 주면서 쭉쭉쭉쭉 감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쭉쭉쭉쭉쭉쭉 떨어주면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게 지금 채비가 막 40cm 50cm 뜨는 게 아니고 많이 떠봤자 뭐 한 10cm? 15cm? 이거 한 뼘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도 폴링 바이트 줄 수 있고 리프트 동작에서도 도망가는 리프트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액션은 카이젤 리그의 리프트 앤 폴 리프트 앤 폴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쉐이킹 동작을 넣어서 떨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바닥에 고기는 없어요.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서 고기가 먹을 수 있는 폴링 바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지금 시기 5월, 6월 거의 장마 전까지 7월까지는 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낚는 영상은 제가 이제 몸에 있는 바디캠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을 천천히 비껴볼게요.
익숙해졌다 빠졌는데? 그렇지. 오케이. 이건 사이즈 된다. 이건 사이즈 된다. 천천히. 오케이. 이런 건 사이즈 돼. 그쵸? 카이젤에도 이런 녀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드래그 좀 풀게요. 급하면 안 돼, 카이젤은. 급하면 안 돼. 자, 우후! 우후! 사이즈. 아, 40은 딱 되네. 자, 인테그라 SV 631 라이트 파워에 나온 멋있는 베스입니다. 네, 좋죠. 아, 훌륭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계속 나와줄 것 같아요. 지금 오픈워터에도 오히려 최고가 더 좋아요. 지금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아.